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제 7주차 첫 번째 시간인데, 자, 7주차는요, 8비트 스트로크를 마스터하자입니다. 자, 오늘은요, 7주차 43번째 예제, 오른손을 규칙적으로 흔들자 이고요, 목표 템포는 90입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번 쳐봤는데요. 일단 코드는 G이고요. 자, G 코드 발에 3플랫 잡으시고요. 3번 줄, 5번 줄, 4번 줄입니다. 자, 스트로크는 다운 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얼터네이티브 킹이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죠? 제목 그대로 손을 규칙적으로 시계 추가 움직이듯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관건이고요. 자, 우리 강세가 없지 않습니까? 강세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죠? 균등한 힘으로 그죠? 균등한 힘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업 스트로크 할 때, 다운 할 때만큼의 그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손을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죠? 손을 쳐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업 스트로크가 다운만큼 그죠? 힘이 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연주가 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강세 없이. 자,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마디 보시면요. 원앤 치시고 그죠? 투앤 블러싱입니다. 예, 타악기적인 소리 내는 거 블러싱이라고 하잖아요. 코드 잡았다가 또 힘만 딱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아시겠죠? 자, 블러싱 소리와 그죠? 코드 소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리가 삐져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반대죠, 그죠? 또 반복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해 보시면 되겠죠? 두 개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지고 계속 한 1분 이상 그죠? 멈추지 않고 쳐야 돼요. 예, 틀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좋은 소리를 내면서 1분 이상 칠줄 아시게 되면 이제 마스터했구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템포를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템포를 좀 내리시고 예, 코드 소리와 블러싱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연습을 하시고요. 예, 얼터네이트 그죠? 피킹, 우리 시계추처럼 예. 움직일 수 있도록 꼭 스윙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예. 긁는 거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 치셔야 돼요. 손목을 이용하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